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르 또 엄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김수로는 온통 미르와 준이 걱정이었다. 띄어쓰기 준이는 내가 하라고 잘 맞춤법 잘 하고 원고 용기 쓰는데. 끝낼까요? 아무 대답을 안 하네. 네. 끝낼까요? 네. 두 번째 논술 시험도 끝이 났다. How you feel? Today's the last time. 논술 좋던데? 그래? 전 그냥 얘기가 스며들수록 산으로 가고. 하여튼 후회 없이 해. 그 눈 깔지 말고 아이 컨택 하고 알지? 네. 그 준이한테 좀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하고. 알았지? 날이 어두워지도록 시험은 계속됐다. 힘들었던 필기고사와는 달리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실기고사와 면접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의리학과를 대표하는 두 교수님이 각각의 연구실에서 엠벌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이게 어떠냐? 아, 진짜. 갑자기. 니가 좀.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아요. 이름이... 이름이... 안녕하세요. 엠블랙에서 네. 막내를 맡고 있는 미리입니다. 네. 어제 실기 과제? 네.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디자인해서 그리는데? 그... 시간은 모르겠고요. 스케치북 한 권. 한 권? 네. 어떤 천으로 된 건지 혹시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아직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서 느낌으로 표현하면? 꺼끈꺼끈한 것보다 엄청 부드럽게 이제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드레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은?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벨트 같은 허리띠고요. 여기 위에는 이제 이런 그 허리띠 말고 이거 뭐 그, 밴드? 네, 뭐? 그런 걸로 이 두 개 포인트 줬습니다. 아, 색깔로 포인트 주고?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두고 나가세요. 네. 네. 어떤 재질의 천으로 할 거고 그렇다고. 무서워. 이승은 뛰는데 여기 이미 그림자가 보이지. 지은이 형 느낌. 지은이 형 느낌. 그 아우라가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포스. 먹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닌. 소재 내 자라고 해도 되나? 싸잖아. 땀 차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땀뽕이라고 땀뽕. 100% 내자. 오, 되게. 혹시 뭐 그림 그려본 적 있어요? 과거에? 아니요, 그려본 적은 없는데 큰 누나가 미술 전공을 하셔가지고. 오. 네. 그럼 여기 보면은 검정색하고 브라운색하고 배색이 돼 있는데 네.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가 이렇게 배가 드러나는 아. 티셔츠. 상의하고 하의 프로포션이나 핏 같은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인에 대한 칭찬의 말을 들은 지호는 오늘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과제 점검을 마친 미르는 면접으로의 이유리 교수를 찾았다. 시험 어땠습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영어하고 전공 중에 그래도 어떤 게 더 힘들었어? 영어요. 영어. 네, 네. 소재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색도 생각하고 그린 네. 것 같은데 백색 바탕에 검은색 체크가 들어가 있는
있어요. 앞으로 옷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네. 감사합니다. 필기 시험 빼고 이 실기만 보고 잔다면. 네. 한편 과제에 대한 극찬을 받은 승호는 기쁨을 초췌할 수가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선정입니다. 이 친구랑 색감 되게 비슷하게 썼는데 혹시 옆에 앉아서 작업했어요? 제가 작업을 도와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돌 그룹에게 있어서 패션이 이미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성공의 몇 퍼센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8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노래 실력은? 승호는 긴장한 탓인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네. 예. 혹시 이 디자인까지 도달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금방, 그러니까 시간이 1초도 안 걸렸어요. 원래 이게 제 머릿속에 평상시에 이상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 여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 여자입니다. 그럼 얘는 왜 선생님이야? 네? 선생님이라고 써놔서. 이게 선생님은 내 여자 딱 써놔서. 선생님은 어둡겠지? 잘 보이려고 쓰는 건데. 이건 내 여자고 이건 선생님이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그렇게 깊은 밤이 되고서야 길고 길었던 시험은 모두 끝이 났다. 수고했어. 고생했습니다. 잘 본 건 뭐야? 미로 뭐 잘 봤니? 저는 솔직히 논술이랑 면접은 좀 자신 있습니다. 미래 영어는? 아니 영어는 생각보다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해야지. 뭐 준이도 영어 잘했지? 예, 예 잘했습니다. 진짜로 영어 잘했어? 노이로제. 아무튼 뭐 발표가 이제 뭐 이제 나면은 알겠지만 이제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남은 것은 오직 결과뿐이다. 수험생들의 운명이 걸린 만큼 채점하라는 교수님의 모습도 사뭇 진지했다. 피하고 싶은 순간은 언제나 빨리 오는 법이다. 서울대 수학능력평가 시험 며칠 후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할 때 안 참 묻혔어요. 시험 보고도. 시험을 잘 봤는지를 본인은 모르잖아요. 의미가 없어. 엄마가 걱정하지 말래. 왜? 다 잘 될 거야. 우리 집에. 엠블랙의 숙소에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그 시각, 김서로는 서울대학교를 다시 찾았다. 강의실에서는 의료학과 이유리 교수님이 엠블랙의 시험 성적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동안 잘 계셨나요? 네. 네.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시느라 애쓰셨겠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시험 결과를 눈앞에 두고 김수리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야, 괜찮아 이거? 오빠야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에요. 오늘 새벽에 링거 맞고 왔어요. 앞으로도 전화. 뭐 준이는 아까 자기 잘 봤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러니까 잘 본 건 아닌데 제 능력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더 올린 거죠. 몰라, 니네 떨어지면 형은 내일부터 회사 못 나가. 형 내일 회사 출근해도 되지? 아, 저 솔직히 영어는 좀 못 봤는데 논술이랑 다른 거는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규정상 어떤 한 영역에서도
그 과락 소위 60점 미만이 그 과락 소위 60점 미만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일단 다른 과목이 아무리 100점을 받아도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는 네. 시스템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총평을 먼저 제가 네. 좀 말씀드리자면 네. 편차가 심하게 나는 네. 굉장히 심하게 나는 영역이 있었고 왜 전화 안 와요? 응? 전화 안 와요. 야 전화 왔다 전화 누구 전화야 빨리 와서 받아봐. 전화 와서 전화 빨리 받아봐. 누구야? 방철이 야 누구야 이거? 나다. 나다. 얼마나 긴장했으면? 아 반대편에서 그러셨어요. 어 맞았네. 그럼 한 명씩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오 갑자기 떨려 미치겠다. 와 갑자기 왔다 왔다. 예. 빨리.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미래 씨는 영어하고 전공 논술 실기 부분에서 미르. 근데 미르군은 제가 그 시험 칠 때 보니까 굉장히 논술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대하면서 채점을 했는데 제가 제일 못하잖아요. 성적은 부족했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가장 컸던 미르. 이 링거 투원이 헛되지 않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어하고 전공 논술 실기 부분에서 불합격이셔서요. 종합 평정에서 불합격이십니다. 진짜요? 네. 왜요? 면접 잘. 아. 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과락을 좀 망했다! 과제 왜 떨어졌어? 너무 좋아. 야, 과제 너 진짜 이상했어. 야, 과제 너 김삼각 그렸잖아. 김삼각 테스트 결과로 보면 이 친구가 가장 이렇게 모호한 디자인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야, 논술도 떨어졌냐, 네가? 아, 너 진짜 괜찮은데. 너 잘했다며. 굉장히 쓸말은 많았는데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아, 논술도 이제 점수가 네. 모자란 거죠. 예, 네. 예. 지금 세 과목 다 사실 다 불합격. 다 미달 점수를 받은. 아, 그럼 미루 세 개 다 불합격. 뭐가 합격이냐? 면접. 맞냐? 오! 아! 그렇게 의욕이 앞섰던 미르는 가장 먼저 불합격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 근데 지호 같은 경우는 논술에서 아주 좋은 구성을 보여줬어요.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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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대박! 왔다! 왔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사무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료학과 수업수강을 위한 능력시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호 씨의 경우에는 전공 논술하고 실기 부분에서 합격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엑설런트라고 써놨는데 색감이나 혹은 프로포션이나 굉장히 가능성